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갤럭시 S7 엣지의 누가 업데이트 후 마음에 드는 5가지 업데이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.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누가 버전인데요.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장점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전화 올 때 화면이 아름다워졌습니다. 네, 예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. 상당히 아름답네요. 예전에는 밋밋한 화면이었잖아요. 업데이트 이후 전화가 오면 수신 화면이 상당히 멋지게 변합니다.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. 두 번째로 AOD의 서드파티 앱 지원입니다. 예전에는 카톡이 와도 Always On 디스플레이에는 카톡 알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이번 업데이트 이후 AOD의 카카오톡 알림이 바로 뜹니다. 베리베리 굿입니다. 세 번째는 바로 답장 기능입니다. 카톡이 오고 문자가 오면 음악을 듣고 웹서핑을 하고 동영상을 보던 중 바로 알림창에서 문자, 카톡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. 네 번째는 빠른 앱 전환입니다. 안드로이드 7.0 기능인데요. 최근 앱 버튼을 연속으로 두 번 누르면 이전 앱으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. 이전 앱으로 가장 빠르게 돌아가는 방법입니다. 다섯 번째는 배터리 관리 기능입니다. 어플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절전 상태로 전환 항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. 해당 앱을 절전 상태로 전환 시 실행 중이 아닐 경우에는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. 단, 이때 절전 상태의 앱은 다시 실행 전까지 자동 업데이트 또는 알림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그 외에 디바이스 관리를 통해 편리한 최적화가 가능해졌고요. 절전, 초절전 모드를 통해서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갤럭시 S7 엣지 안드로이드 7.0 버전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는데요. 정리된 내용은 개인적으로 특히 마음에 드는 5가지 항목들입니다. 조만간 정식으로 베타 테스트 종료 후에 꼭 확인해 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